이 시간은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서로가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영계에 관한 진리를 설명한다는 것이 참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를 해도 어떤 경우에는 알아듣지 못하네 못해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한동안 의심의 눕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세계의 일을 또 내 내면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설명한다 또 깨닫는다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상식을 가지고는 아마 한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참 어렵고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자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혹은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는 물건들이나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놓고 그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물을 길러온 수가성의 여인에게 샘물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 성령의 진리를 설명하시던 주님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수원 곁을 지나가면서 포도나무를 가리키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목장을 지나가면서 양과 목자를 가리키며 주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컬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깊은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를 앞에 앉혀놓고 거듭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갑자기 정적을 깨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문간을 심하게 흔들면서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자 니고데모 선생 보시오.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마치 바람 소리와 같소. 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요. 하고 설명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8절을 보면서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불매. 그렇죠?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불잖아요. 제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지 않니? 그러나 너는 그 소리는 듣지 않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글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우리는 그 다음 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엉뚱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성입니다. 바람은 신비스러워요. 어디서 어떻게 생겨가지고 어디로 불어가서 어디로 가가지고 없어지는지 참 그 당시 사람으로는 도무지 추적할 수 없는 저 먼 세상의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요즘같이 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저기압 고기압의 영향으로 저 태평양에서 바람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태풍이 되어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뭐 시속 얼마다 비가 있다 없다 뭐 A급이다 B급이다 하고 우리는 그 모든 바람에 가는 길을 추적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이 8절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캄캄한 이야기를 하실까 하는 아마 의혹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학적인 지식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근거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 바람에 대한 신비는 아직도 다 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9월 달에 갑자기 태풍이 부는지 누가 이해를 합니까? 왜 갑자기 불어야 될 바람이 안 불고 있는지 우리 다 설명 못해요. 여전히 신비의 베일을 가지고 바람 자신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살던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바람은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람은 사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비성이 있는가 하면 사실성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미미한 바람이 지나가도 소리가 들립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 신비성과 사실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이 말씀의 씨앗을 그 마음에 뿌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건 신비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라고 하는 사건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건에도 신비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어요. 이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문제를 좀 검토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자신이 거듭난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나에게 과연 거듭난 자로서의 사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깊이 목사로부터 여러분 전부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디오실에서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 저를 더 가까이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 더 가까이 보시죠. 잘 주목하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말만 가지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고 과연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가 뒤에 따라오고 있는가, 바람 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거듭난 자의 이 신비성, 불가사의성, 우리가 이걸 좀 봅시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90%는 아마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믿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은 그 육신의 사람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다 우리 거듭났어요. 그런데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려서 그 씨앗이 우미틀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졌다고 자녀보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디서? 내 안에 어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베일에 가리워진 완전한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중생받았는지, 다시 말해 거듭났는지 아무리 제가 과거를 추적하면서 먼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때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때도 시도 몰라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은혜 받은 때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만은 내가 거듭나는 것이 어느 때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신비하기 끝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것입니다. 한 100년 전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을 들고 나와서 기독교에 굉장한 해를 끼친 학자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의 학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아주 못 쓸 사람 몇 사람을 뽑는다는 사상적으로 하면 그 사람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똑똑하기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닫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거 찰스 다윈이 한 번은 남아메리카 부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진화 과정을 아마 연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남아메리카에 가면은 그 뭐 부족들이 저 장글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적은 숫자는 뭐 몇백 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몇천 명에 이르는 부족들이 말도 다르고 생활 관습도 다르고 뭐 모든 것이 다르죠. 그 부족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이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사람으로 발전하는 이 진화 과정에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아마 조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가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저 잘 몰라요. 파타고니아 원주민이 어디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만나가지고 그 원주민을 연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윈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으로 넣기는 너무 비인간적인 것, 비인간적이고 짐승으로 넣기는 조금 발전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마 원숭이하고 아마 인간 사이쯤 되지 않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파타고니아 원주민은 생활 수준도 엉망이고 뭐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미개해 보였나 봅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서 자기 연구 자료에 인간 그룹에다 그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넣지를 않았어요. 얼마 후에 선교사가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아무 사람 같지도 않는 원주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추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원주민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중생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미개한 짐승 같은 원숭이 비슷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나중에 다윈이 와서 달라진 그 부족들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을 만큼 미개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참 기이한 일이고 참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해가지고 선교사에게 다윈이 선교 헌금을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예, 그 미개한 종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과정 우리 설명 못하고 그 신비를 우리는 열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만재 씨라고 하면 카피라이터 잘 알잖아요. 뭐 찐빵인지 구운빵인지 하는 책 내신 분 여러분 많이 읽으셨다고 봅니다. 그분이 그 거듭나고 나서 그 참 쓴 글을 보면 참 실감이 나요. 제가 언젠가 인용한 것도 같은데 참 그분의 말이 그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내가 중생받았다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응?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뭐잖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뻑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응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의 호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숙한 집내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멋있는 표현이죠? 도대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지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신기하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중생받은 사람은 내 안에 일어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스러운가를 잘 압니다. 시편 저자는 139편 14절에 자기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것도 너무너무 신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것을 보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비스럽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여 그러므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참 내가 아무리 나를 훑어보아도 신비하기만 한 이 존재에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신비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또 이 신비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되고 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을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기이한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이게 거듭남의 신비성입니다. 감사합시다. 감격합시다.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희한하다. 이만재 씨처럼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하나님 참 진짜 별 희한한 일도 다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눈에 눈물이 솟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분명히 나는 누굽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의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바람이 불어요. 늦가을 어두운 저녁에 바람이 불어요. 살짝 불어요.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바짝 메마른 가랑잎을 살랑살랑하고 건드리면서 지나갑니다. 아무리 살짝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그 가랑잎이 사글사글 소리를 냅니다. 바람은 속이지 못해요. 바람은 반드시 소리를 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장 알아챕니다. 이런 미풍이 지나가는 소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A급 태풍이 지나가면 나무뿌리가 뽑히고 지붕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갑니다. 큰 바람 우리 잘 압니다. 바람은 소리를 냅니다. 바람은 흔적을 남깁니다. 바람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이게 바람의 사실성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성이 꼭 따라옵니다. 그것이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듭나는 사건 그 자체는 신비스럽다 할지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나무의 뿌리를 우리는 파헤쳐 보일 수는 없지만 나무의 가지와 열매는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산 위에 있는 빛이 가리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을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향기를 뿌리고 나가는 사람이 그 향기를 감출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옷을 껴입고 껴입어도 향기는 스며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받은 자, 거듭난 사람은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잠깐 여러분 본문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소리를 내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주님이 설명하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9절에. 그러니까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응?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소문난 저명한 인사 아니냐? 그런데도 어떻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응? 왜 내가 안다고 내가 말하느냐 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내가 도무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11절에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듣느냐 그 말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형이 하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 왜 못 알아듣느냐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누굴까? 예수님이 자기를 놓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 우리는 예수님과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있었던 세례요한 자기 그 두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라고 말씀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거는 모퉁이에서 살짝 몇 사람만 아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변화된 사람을 압니다. 세례요한 물론 압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다 압니다. 심지어 저 악령의 세계에 사탄도 마귀도 더러운 영도 다 압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다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죠.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 왜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여러분 중생이 땅의 일입니까? 중생은 땅의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이거는 영계의 일이요.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땅의 일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중생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중생의 결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생 그 자체는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모릅니다. 심지어 중생 받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생받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땅의 일이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땅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분명히 니고데모야 얼마든지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못 알아듣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만약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뭐한 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직 올라가시지 않았는데 올라갔다고 해요. 참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면 비록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늘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쓴 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건 모순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하늘에 계셨다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 나라로 가실 분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거기서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형을 썼든 현재형을 썼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정말 비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 영원한 나라에 감추었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속한 오묘한 진리들을 말씀을 하려면 끝도 없고 밑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멍청한 사람 앞에 놓고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도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만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애를 낳아서 우리가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3, 4개월은 이놈이 누구를 닮았는지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친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같이 싸우죠. 당신 닮아서 아니야 되겠다. 코는 꼭 당신이야 뭐 이러고 하죠. 그러나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놈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 틀림없이 누구 닮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딱 표가 난단 말이에요. 표가 나죠. 못 속여요. 그 집안의 혈통을 못 속입니다. 물론 가끔가다 별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놈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하는 소리까지 하죠. 그건 뭐 그러나 그것도 태고 올라가면 뭐 어느 조상을 닮아도 닮은 거지 별종은 아니죠. 그렇죠?
못 속여요. 절대 혈통을 못 속여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절대 못 속여요. 반드시 티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뭡니까? 여러분 다 출신들이 출신이 뭐 전라도일 수도 있고 경상도일 수도 있고 뭐 이북일 수도 있고 다 뭐 강원도 뭐 감자박일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 뭐 어릴 때 거기서 자랐지. 나 뭐 철들고 나서 다 서울에 와서 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말이 경상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이상하게 짬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듣는 사람들이 아리까리하게 됩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는 분도 저 목사님 좀 참 억약이나 말이죠. 참 어느 지방 말이냐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표준어를 많이 쓰고 서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가끔 뭐라카노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경상도구나 이렇게 한다. 그렇죠. 우리 부결자들 만나가지고 뭐 하다가 보면, 왜, 그거 있잖아. 해당케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전라도서 왔구나. 뭐, 당장 표가 나요. 아무리 숨기고 숨고도 해당케 하면은 그거 나오는 거야. 아, 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출신 절대 못 속여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죠. 거듭난 사람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절대 감추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일단 거듭나고 나면, 자기와 세상과의 관계를 재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만교회, 십만교회 운동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교회만 해도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람 소리를 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바람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신자들만 변화된 삶을 사회의 각 층에서 각계 각각 분야에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우리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혼란한 사회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보시고 변화되었다고 말합니까? 바람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엄마 아빠 분명히 달라지셨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셨어.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 자체도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듭난 자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도록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내가 중생받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분들은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